TV 있는 사랑을 싣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예. 오늘은 저희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결의 중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그동안 뭐 수많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특별한 학교라는 그렇습니다.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. 아, 이것은 그 일반 청소년이 아니고요. 네. 북한 이탈 청소년을 가르치는 특별한 학교죠. 북한 이탈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는 처음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이 북한에서 오신 분 맞습니까? 오늘 의뢰인은요. 네. 대한민국 대표 명품 배우입니다. 200편의 연극에 출연을 했고요. 네네. 24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기상을 수상한 부산행 엄마의 일기 공유 이종혁의 엄마 이주실 선배님 모시겠습니다. 야, 이분이야. 이분이야. 어서 오세요. 네가 어찌 생각할 긴 건 모르겠다마는 아들 앞에서 그래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. 네가 내 며느리인 줄 알고 말해주더라고. 그랬더니 결국 그걸로 상을 다 오더라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이주진 선배님입니다. 예, 예. 예. 아니 그나저나 저희가 이곳 안성에는 한결의 중고등학교를 찾아왔는데 네. 저희 좀 생소하거든요. 네. 그렇죠. 예. 이것과 어떤 그 인연이 있으신가 봅니다. 네. 이 학교가 2006년에 시작이 됐는데요. 네. 아, 예. 네.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가지고 오랫동안 학생들하고 함께 한 경험이 있어요. 그렇군요. 네. 네. 아무튼 뭐 오늘 찾는 이 사람이 네. 학생이었다고요.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말씀 들었습니다. 그 연극 과목을 가르쳤는데 예. 연극 과목이라기보다는 서로 예술 치료를 이제 연극을 통해 네. 예,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. 네, 네. 예. 그 당시에 그러면 북한 이탈 청소년. 네. 이창호 군인데요. 이창호 예, 예, 네. 이창호 씨. 이 학교를 졸업하고 연극영화과,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진학했어요. 학교 잘 다니다 어느 날 예. 연락이 안 되고 아예 연락이 끊기고. 아예요? 네, 그래서 백방을 알아봐도 아는 사람이 없고. 수소문에도 나타나지 네. 않는군요. 네네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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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